안녕하세요.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을 쑥쑥 늘려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있으시다면 #8226번으로 그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 실시간으로 더 많은 시장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요.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별별 이슈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예,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출을 올해보다 작게 편성하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키운 확장적 재정기조에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껴서 확보한 재정은 민생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해서 전문가와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게 좀 거시적인 이야기여가지고 우리 시장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투자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8.15 광복절 통해서 또 연설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 정책을 펼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 있어서도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살리거나 어떻게 보면 좀 과열 양상을 띠고 있을 때 제어하는 역할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 정책을 이제 늘리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데 일단 재정 지출을 지금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게 혹시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세금을 덜 걷겠다. 그렇죠. 네. 세금을 좀 덜 걷겠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금도 덜 걷고 사실 이제 지출 자체를 줄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끼는 거죠. 그렇죠. 네. 돈을 아끼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지금 또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좀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경기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물가가 심각하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것이냐 이 두 개 중에 과연 이제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갈릴 텐데 사실 지금은 경기를 살리겠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물가를 조금 더 중요하다고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상황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재정이 적자를 보게 되면 안 좋다는 인식이 많은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재정이 적자로 가게 되면은 실제로 경기를 좀 부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좀 세금을 덜 걷고 어떻게 보면 지출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덜 걷는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덜 걷는다 이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비용이 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고 통화량이 이제 시중에 더 펼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세금이 덜 거치면 세금 뭐 지난달에 뭐 100만 원 내던 거 50만 원 내면 50만 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뭐 주식이라도 한 주 더 찍던지 뭐 50만 원 가지고 맛있는 거라도 뭐 더 사 먹든지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좀 소비라든지 이런 쪽들이 이제 진작이 되면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스탠스라든지 재정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좀 성장률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가만 잡으면 안 되고 또 경기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출을 좀 줄이면서 그동안 나갔던 이제 공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긴축시키고 그리고 공공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출을 좀 줄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남는 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세금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출을 늘린다라고 하면 공적 부분에서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에는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던 인프라 투자가 있죠. 그렇죠. 네, 정부 지출을 좀 늘린다든지 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라 돈으로 도로도 다시 닦고, 그죠. 네, 이제 또 뭐 다리도 만들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런 철도도 다시 만들고 막 철도 막 추가로 개설하고 요새 이제 그 서울에도 원래 우리가 이제 그 강동 쪽에 강남 쪽이나 이런 쪽이 지하철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교통도 잘 돼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또 강서 쪽으로 해서 뭐 영등포나 그 아래 쪽으로 해가지고 지하철이 계속 이제 공사가 되고 있고 네. 이번에도 신림선인가요? 네. 새로 개통이 됐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 지출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또 사업성이 나오는 것이고 지출이 나가고 그걸 또 이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방향성,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지, 어떤 방향성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지를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기업 친화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을 좀 유치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금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좀 작은 정부를 지향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그리고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진보가 집권한다든지 보수가 집권했을 때 보통 이제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수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좀 작은 정부 쪽으로 많이 그렇죠, 가게 그렇죠. 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수 쪽으로 이제 집권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규제도 많이 낮춰주고 좀 작은 정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좀 기업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 또 주식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가 좀 위기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한 번 더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안 좋은 여건 속에서 고점 대비해서 증시가 30% 넘게 빠졌다가 반등 주는 시점에서는 추후에 증시가 더 낙폭을 보여준다든지 경기 리스크가 있다 해도 저는 저평가 주식을 사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되겠죠. 그쵸.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니까 이제 손실을 보는 거지 증시 떨어졌을 때 제대로 된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제 중기적으로도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쉬고 계시던 주식 투자자분들도 제가 어플 잠깐 지우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증시 좀 안 좋으면은. 근데 지금은 조금 다시 다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 어플 다운 받으셔서 다시 이제 투자를 쉬고 계시던 분들도 서서히 시작하셔야 될 때다. 만약에 여기서 위기가 한번 터지잖아요.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영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저는 현금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증시가 흔들리면. 근데 지금부터는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흔들리는 게 정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반등 주는 구간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이미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증시가 아무리 무너져도 한번 탄력받아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한 주가는 막기가 어려워요, 개별주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도 어느 정도 거품을 많이 걷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낙폭을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를 시작하셔야 될 때다라고 저는 감히 좀 학원에 차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민간 주도의 이 성장을 앞으로 좀 지원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앞으로 기업을 잘 경영해 나가면서 그거 역시도 주가에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플을 지우신 분들도 다시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강조해드렸으니까요. 단타장의 전문가와 함께 또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지 한번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샵 8 2 6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 더 많은 자세한 이야기들 노란톡에서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 강의를 경청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경기 정책은 어떻게 증시를 움직이는가? 네, 오늘의 주제는 경제 정책은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요 이야기에 대해서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부터 해주시나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의를 해드렸을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리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금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라에서 결정하는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물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증시 움직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따라서 금리를 보셔야 되고 금리를 포함한 정책들을 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이슈 소개해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8.15 광복절에 이제 했던 연설에서 재정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도 다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정책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기사를 볼 때도 그렇고 이런 정책들을 보실 때 조금 더 트인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배운다라는 게 뭘까? 많이 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배울 때 저는 이제 배우기 너무 귀찮고 그랬었는데 학생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세상에서 뭔가 이제 알아간다라는 거는 어디서 제가 좀 봤었는데 뭔가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알아간다라는 게 그냥 사실 모르고 살아가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이걸 알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얼핏 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흐리멍텅하게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또렷하게 바라볼 것이냐는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 정책을 어떤 방향성으로 펼친다더라, 한국은행이 정책을 어떤 방향성으로 펼친다더라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과 실제로 투자자로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려면 이 정책 역시도 꼭 이제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이제 금리 정책까지만 이제 강의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리고 실제로 제어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되는 포커스만 제가 이제 추려왔으니까
오늘 강의만 딱 보시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앞으로 뉴스 보실 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낼 때 이제는 이해를 하시면서 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 경기 정책이라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이제 경기 정책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자 경기 정책 뭐 비즈니스 사이클 폴리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상태를 경기라고 하죠. 지금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경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경기라는 게 이제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아, 이 경기 다시 말해서 경제의 사이클에 있어서 정책을 이제 발휘를 하는 겁니다. 이 경기, 경제 사이클을 우리가 움직이게끔 하는 정책을 우리가 경기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의 목적이 무엇이냐? 경기를 좋은 상태로 항상 유지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요.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겠죠? 근데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 솔직히 싫잖아요. 항상 좋고 싶거든. 올라갈 때는 쭉쭉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그냥 적당히 떨어지다 다시 또 올라가고 싶거든요. 이 사람 심리라는 게. 떨어지는 건 조금만 떨어지고 싶고 손실은 적게 보고 싶고 수익은 크게 보고 싶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정부도 똑같고 나라도 똑같고 국가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경기라는 것이 항상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은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 빨리 끝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증시가 안 좋은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혹시라도 경기가 나빠졌을 때 이게 경기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가지고 떨어질 때 막 경기에 쇼크를 크게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국가라든지 이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제 1번 목표가 뭐라고요? 물론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목표겠지만 제 1번 목표는 제가 안정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안정화니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안정화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것이지 이게 좋아지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물론 좋아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떨어질 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연착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착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부셔지죠. 이제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을 하고 딱 땅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착륙해야 되겠어요? 부드럽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경착륙을 하는 겁니다. 경착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박살나고 안에 있는 사람들 다치죠. 똑같아요. 경기도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면서 그냥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면 다쳐버립니다. 국가가 병들고 자금이 병들어 버려요. 근데 스무스하게 떨어지더라도 감당 가능하게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이제 차분하게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착륙을 목표로 경기 과열을 미리 예방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나쁠 때는 경기가 나쁜 거 누가 좋겠어요. 살리고 싶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정책의 제1번 목적은 경기를 항시 좋은 상태, 혹시라도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스무스하게 아주 그냥 순탄하게 그 안 좋은 순간을 넘길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좀 수단을 좀 써가지고 경기를 조정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맛대로. 물론 입맛대로 항상 잘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경기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경기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좋게 만드는구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좋게 만들려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떤 이유로 어떤 걸 기대하고 쓰는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고요. 이런 것까지 속속들이 알아야 거기에 따른 수혜 업종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수혜 기업도 알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경기 정책에는 무엇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재정정책, 정부에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걷냐, 적게 걷냐,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뭐 도로 닦고 철도 깔고 건물 짓고 이런 거 지출 늘리느냐, 아니면 이제 뭐 공무원 좀 더 뽑고, 당연히 공무원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 거 이제 국가 사업을 많이 하려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늘리느냐, 세금을 많이 걷을 거냐, 적게 걷을 거냐, 이런 게 이제 재정정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금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돈을 풀든지 줄이든지 다시 말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할 건지 돈이 조금 이제 부족하게 할 건지 이런 걸 이제 조절하는 게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죠? 그러니까 돈을 이용한, 화폐를 이용한 정책이 바로 금융정책입니다. 돈을 많이 줄 거냐, 적게 줄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바꿔 말해서 통화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금리 수준. 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이 줄어들고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금리 수준이랑 통화량, 이거를 조정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정책, 통화정책이라고도 하지만 금리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이게 정책이 금리 조절하는 게 거의 다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금리 조절하는 게. 그래서 금융정책이라고도 하고요. 통화정책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금리 조절과 통화량 조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리를 조절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도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 미국처럼 돈을 찍어낸다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 않죠. 뭐 채권 매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시중에 돈을 조절하는 정책이라는 게 금융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럼 재정정책은 무엇이냐? 이거는 돈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좀 더 가면 뭐 돈이랑 연관이 되지만 일단은 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의 살림살이에요. 나라 살림 어떻게 할 건지가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이 뭐예요? 정부에서, 정부 재정에서 수입이랑, 수입이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 세금 얼마나 많이 거둘 거야? 적게 거둘 거야? 지출,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지출이라는 게 뭐겠어요? 뭐 횡단보도도 저게 만들어주고, 왜 뭐 더 좋은 거 깔아주고, 뭐 지하철 요금 이런 거 조절하고, 지하철 더 뚫어주고, 뭐 버스 뭐 더 많이 다니게 하고 노선 확대하고 뭐 이런 거겠죠. 뭐 노후화된 이제 건물들 이제 해주고 뭐 용적률 뭐 이런 건 낮춰준다든지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출을 이제 쓰는 게 나라 살림을 해가지고 실제로 국가 사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지출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전 정권에서는 뭐 실제 공무원 확대를 하기도 했고요. 그 취업률을 좀 올리려고 하기도 했죠. 뭐 국가 사업이라는 건 뭐 워낙에 다양한 형태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가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재정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 하면 우리가 이제 떠오를 만한 거 정말 이제 딱 우리가 드는 생각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뉴딜 정책이죠, 뭐. 뉴딜 정책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뭐 실업자들이 길거리에 막 넘쳐나니까 아유 야 놀고 있는 애들 다 일로 와봐 한 다음에 뭐 헤쳐모여 해가지고 뭐 했어요? 야 우리 놀지 말고 어디 가가지고 다리나 하나 짓자. 저희 다리 다 부셔지고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더라 해가지고 다리 짓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 새로 짓고 철도 깔고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 주고 돈 어디서 나요? 정부가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그럼 이런 게 다 지출이죠. 그럼 지출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는 적자를 봐요. 이 적자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정부가 적자를 보면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게. 근데 이제 경기가 너무 좋을 때 막 재정 적자 보고 이러면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걸 살리는 용도로 재정 적자를 보고서라도 지출을 늘리는 게 올바른 이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는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 나라 정책, 국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세금 어떻게 걷고 이런 거를 할 거냐가 재정 정책이고 돈을 조절하는 게 금융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 2번은 보통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많이 관여를 하는 것이고 1번은 중앙은행에서 많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금융 정책을 보려면 재정 정책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뭐 국토재정부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건 뭘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최고 통수권자 이제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대통령 입에서 재정 관련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재정 정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 기사도 그런 걸 가져온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경기를 이제 움직이는 경기를 조절하는 경기가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가 있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융정책, 첫 번째 금융정책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건 제가 이미 한 번씩 설명을 드렸던 거라 조금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메커니즘을 좀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정책이 조금 이제 제가 강의를 제대로 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재정정책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정책부터 듣기 쉬운 것부터 익숙한 것부터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니까.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금융정책이라 하면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말 그대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금리정책을 펼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중앙은행이에요.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가 중앙은행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금은행이라고 해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일반 말 그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그런 은행이 예금은행, 상업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나요? 아니죠. 중앙은행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할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에 돈 벌려고 해요?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안정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 나라 살림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예금은행. 예금은행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은행들과의 거래를 이용해서 시중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 은행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대출받고 예적금 들고 하는 그 은행들 있죠? 농협, 신한, 하나, 국민 이런 데 뭐 외환, 부산, 경남, 전북, 대구, 수협 뭐 이런 데 여기에 있는 이런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조달금리라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이런 일반 예금은행, 상업은행이라고 하죠? 커머셜 뱅크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자, 너희한테 돈 빌려줄게. 너희 돈 필요하지? 국민들한테 돈 빌려주고 예대마진으로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냥 아무 돈이나 줄 순 없으니까. 그럼 그 돈을 누가 줘요? 한국은행이 줘요. 어떻게? 조달금리를 통해서 야 이번에는 금리 2%로 줄게. 내가 이번에 한 1000억 정도 빌려줄 테니까 1002억으로 갚아. 이번에 내가 2000억 정도 빌려줄 테니까 이번에 조달금리 3%야. 그러면 2006억으로 갚아.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일정 정도 이자를 받고 여기다가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뿌려요? 저 같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그리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기업들, 여기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랑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쪽에다 이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싸게 빌려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더 많이 빌려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으로도 돈이 더 많이 퍼지는 겁니다. 이게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이 많아지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반면에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이제 높은 금리로 빌려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국은행한테 3% 금리로 빌려왔는데 고객들한테 몇 퍼센트로 빌려줘야 되겠어요? 이거보다는 많이 빌려줘야 되겠죠. 이자율을 더 받아야 되겠죠. 뭘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긴 뭐예요? 예금은행은? 봉사하는 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거보다는 많이 받아야 돼요. 자연히 그럼 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시중금리랑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랑 예금은행이랑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중금리 있죠? 자금시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금리를 우리가 시장금리라 그래요.
이거 뭐 마켓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시장 금리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이 엄청 많아요. 시장 금리, 시중 금리, 실세 금리 이렇게 말이 많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은행 가서 빌릴 때 하는 그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용되는 우리 일반적으로 돈 빌릴 때 얼마나 이제 금리를 주고 빌리느냐 그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중에서 우리 실세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요걸 이제 조절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시중 금리를 조절한다라는 게 이 뜻이에요. 시중 금리랑 통화량을 조정한다는 게. 중앙은행에서 예금은행. 예금은행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시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일반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으로 이제 빌리는 금리를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예금은행을 통해서. 그게 이제 시중 금리가 이렇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간략하게 이제 보기 쉽게 하면은 중앙은행이 이렇게 있어요. 한국은행.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죠? 금리를 인하해버려요. 자, 우리가 한 천억 정도를 빌려주는데, 천억 정도 빌려주는데, 한 2%에 빌려줄게 하면서 천억을 뭐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막 이런 데다 빌려줘요. 그럼 이제 예금은행 어떻게 하겠어요? 예금은행도 어떻게 해요? 시장. 여기 또 카페 창업주분도 계시고, 이게 뭐 빵도 맛있는 거야. 저 오기 전에 빵 먹고 왔는데. 이거 빵 만드는 분도 있고, 뭐 이게 뭐 이렇게 뭐야 이거 물고기 잡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물고기 잡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죠. 빵 구우려면 뭐 필요해요? 빵 굽는 기계 필요하죠. 응? 제 빵은 잘 모르지만 카페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요? 창업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돈이 필요해요. 돈 꿔야죠. 돈 아니 꾼다는 건 너무 멘트가 좀 저렴하네. 대출을 받아야죠. 돈 대출을 받아야죠. 그 예금은행에서 대출 받는단 말이에요. 또 대출을 받아요. 저는 뭐 100억 빌려주세요. 저는 뭐 2억 빌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예금은행은. 아니 한국은행한테 이자율 2%에 빌렸는데 이거보다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 보자. 한 3%, 1%만 우리가 남겨 먹을게 하면서 3% 이자로 빌려줍니다. 천억 정도를. 물론 이제 한 명한테 뿌리지 않겠죠? 여기저기 뭐 한 명, 두 명, 세 명한테 여러 명한테 뿌리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예금은행이 요거보다 중앙은행한테 빌린 거보다 조달금리보다는 이렇게 이제 빌려주는 금리를 더 높게 가져갑니다. 근데 이걸 낮추면 어떻게 돼요? 중앙은행이 이걸 1%로 낮췄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낮추고 싶을까요? 안 낮추고 싶을까요? 낮추고 싶지 않죠. 1%에 빌려왔는데 3%에 빌려주면 많이 남잖아요. 돈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안 낮출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막 1%, 막 0.5%의 돈을 빌려줬는데 예금은행 이 사람들이 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막 우리 또 금융권에 계신 이 탐욕스러운 은행들이 이거를 안 낮춰주면 어떡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앵커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네. 아, 간단한 겁니다. 네. 평소에 그 통신사에서 뭐 네. 우리가 3대 통신사라고 이제 LG, 뭐 KT, SKT 이렇게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 휴대폰 통신사 바꿔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저는 LG의 장기 고객입니다. 야, 저도인데. 아,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귀찮아서 안 바꾸고 저도요,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네. 통신사를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 네. 갖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가입 고객을 유치해야 되니까 네. 네, 미끼를 던져주는 거죠. 아닌가요? 뭐 사실 이제 고객 유치라는 게 다른 고객을 유치하면 되잖아요. 뭐 굳이 이제 뭐 다른 통신사에 있는 고객들을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해진 안 그 국민 안에서 고객 그렇죠. 안에서 예. 바로 그런 거죠. 네. 정해진 국민이라는 게 중요해요. 네. 정해져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결국 국민 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그렇죠. 뭐 갑자기 막 아이를 막 10명씩 낳지 않는 한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한
대한민국 인구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인구수 내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빨리 다음 화면 가야겠어. 자, 보시면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예금은행을 움직이느냐.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잠깐 이제 기다리세요. 은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리업체예요. 중앙은행처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 애들이에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요.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한테 돈을 더 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출금리를 막 높여주고 이러면은 국민들은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하지만 은행들은 좋죠. 근데 은행들을 욕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국민들을 뭐 위한다고 물론 하지만 이익 집단이거든요.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이익을 위하는 집단이니까. 그 이제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또 이제 돌려주는. 뭐 이런 게 이제 은행이니까 예금 은행이니까 중앙은행이 아니고 중앙은행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공기관이고. 근데 중앙은행과 거래할 때 가장 싼 이자로 큰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중앙은행의 역할이 뭐예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돈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한국은행이 아니 하나은행이 국민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큰일 납니다. 신한은행이 막 거기서 자체적으로 돈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중앙은행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새 이제 그 넷플릭스 시리즈로 엄청나게 유명세를 탔던 종이의 집이라는 뭐 그 시리즈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리즈를 보면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 중앙은행을 이제 도둑들이 어떻게 보면 점거해가지고 돈을 찍어내죠 거기서. 그래서 돈을 갖고 도망가는 이런 이제 내용인데 실제로 중앙은행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곳에서 돈을 빌려야 큰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큰 돈을 빌리겠어요? 제가 천억이라고 했지만 조단위로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아유, 어디서 빌려줍니까? 조단위 돈은. 가장 싼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은행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조달할 때 은행들이. 왜냐하면 돈을 빌려 돈이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예대마진 예금 받고 뭐 대출 해주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금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어디서? 중앙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앙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앙은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예금은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이제 이익을 위해서 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 같지만 중앙은행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이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눈치 주면은 야 너희 국민들한테 그렇게 대출금리 많이 받아서 되겠어? 이렇게 약간 눈치 주면은 살짝 이게 조금 이게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페널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니네 그럼 다음부터 돈 안 빌려준다. 니네 조금만 빌려준다. 금리 니네한테 비싸게 받을 거야. 이러면 할 말 없거든요. 빌릴 데가 없어요. 중앙은행만큼 돈을 크게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예금은행이 그 중앙은행 입맛대로 그렇게 막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당연하죠. 이익 집단이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의도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장사 줄인다던 빅5 은행, 뭐 빅5 은행 어디가 있을까요? 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뭐 농협 이런 데죠? 빅5 은행이면 뭐 거기 다섯 개죠. 올 상반기 17% 더 벌어서 7조 챙겼다. 국민들 그냥 이거 막 힘들어 해봤는데 지금 대출 갚느라 힘들어 하는데 은행은 아주 막 7조나 챙겼대 하면서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눈치 주는 거예요. 금리 낮추라고. 대출 금리 낮추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를 준다. 지방금융지주 3사 올 상반기 은행 예대마진 없고 1조 1000억 순이익을 가져갔다. 왜 그래요? 이익집단이니까 그런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싸게 빌려왔는데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췄는데 빌려주는 금리는 여전히 높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진이 많이 남죠. 은행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뭐 은행주 투자하신 분들은 좋을 수 있겠죠? 배당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많다고까지는 아닌데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고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세 중앙은행의 의도대로 옮겨옵니다. 중앙은행 의도대로 안 움직이다가도 중앙은행 의도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금리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금은행은. 대한민국 국민은 한정돼 있는데 은행들끼리 박 터지게 경쟁을 해야 돼요. 제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A라는 국민이 있습니다. A, 뭐 저라고 할까요? 단타장인이 있어요. 근데 국민은행 가가지고 대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저희는 대출금리 2%에 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을 갔더니 저희는 2.5%에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을 갔더니 저희는 3%에 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을 갔더니 저희는 1.5%에 빌려드리겠습니다. 앵커님 어디 빌리시겠어요? 당연히 A로 가야죠. 아, A가 아니라 네. 국민은행이 2%. 아. 그리고 신한은행이 2.5% 대출금리입니다. 네. 아, 예.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이 3%, 우리은행이 1.5%입니다. 아, 우리은행 가야죠. 아, 마지막을 못 들었네. 아, 마지막을 못 들었어요? 네, 우리 가야죠. 우리 가야죠. 그렇죠. 네. 우리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당연히 우리은행 갑니다. 하나은행에 있던 거, 뭐 신한은행에 있던 거, 가지고 있던 거 마저 해지하고 일로 갈걸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금리 경쟁 관계. 내가 중앙은행 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싼 금리로 빌려온 이런 그 시중은행들이 신한은행에 낮추면 다 같이 낮춰야 돼요. 얘네가 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 금리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 낮추고 올리면 올리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잠깐 그 틈이 있죠. 금리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그 시기 그리고 높이는 그 시기 정책이 이렇게 변하는 그 텀 그때 살짝 그때 마진을 많이 땡겨요. 왜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면 같이 이제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금리를 낮출 때도 그렇고 이런 이제 금리가 바뀔 때마다 따라가지 않고 좀 이득을 챙기는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버티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중앙은행을. 이런 텀에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 보여드렸죠? 뉴스 기사? 이런 게 이제 그런 경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융정책을 펼치게 되면 경기가 침체됐을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그럼 예금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춰요. 왜? 다른 은행들이 금리 낮추면 손님 다 뺏기는데 LG U+ 우리 회원들 SKT에 다 뺏기는데 요금 여기가 더 싸. 막 SKT가 더 싸요. 막 절반값이야. 누가 LG 거 쓰겠어요. SKT가지. 똑같아요.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더 우대적이면은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 다 뺏깁니다. 그러면 투자랑 소비를 자극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중앙은행 의도대로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금리를 똑같이 떨어뜨리면 투자랑 소비가 자극돼요. 돈이 풀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뭐 하나라도 더 사먹고 더 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서 회복이 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경기가 과열이 됐을 땐 어떤 정책을 쓰냐? 말씀드렸죠? 금리를 인상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하 그 금리 정책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진정하라고 돈을 걷어들이고 돈 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은행도 이제 금리를 올려버려요. 빌리기 부담스럽게. 그러면 투자랑 소비가 억제돼요. 돈 빌릴 거 안 빌리고 소비도 줄이고 그러면 경기가 진정이 됩니다. 너무 이제 막 뜨겁게 막 올라가다가 진정이 돼요. 이게 바로 금융정책, 대표적인 금리정책입니다. 통화량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채권 매입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만 알아도 거의 저는 80% 이상 뭐 금융정책은 정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의 이걸 기준으로 그다음 뭐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통화량이 여기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재정정책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또 이제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랬는데 복잡해가지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도 참여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거 좀 득을 볼 수 있을 만한 섹터와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모두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경기 정책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중에서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을 듣고 오셨습니다. 재정 정책은 또 다음 주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도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강의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황금별을 잡아라, 황금별 종목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방송 나오셔서 그동안 이 조선 쪽, 조선 기자재 쪽 많이 말씀하셨는데 엄청 급등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오늘의 황금별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왔는데 레미콘 건자재 유통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레미콘 관련해서 좀 파업도 이슈가 있었는데 예. 이것도 이제 좀 원만하게 최근에 8월 달에 좀 해결이 됐죠. 물론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이런 그 레미콘과 건자재 유통 사업이 비수기를 넘어갔어요. 보통 1분기가 이제 비수기거든요. 이제 2분기, 3분기 가면서 이제 성수기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수기를 또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원만한 이제 노사 합의가 어느 정도는 첫 단추를 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서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레미콘 업체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악영향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좋은 부분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국내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 같은 국내 유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뭐 90불 아래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WTI도. 맞아요. 근데 실제로 레미콘이라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운송비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용에서. 그래서 그 이제 비용이 좀 줄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 이하부터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10,000원 잡아드릴게요. 꽤 높죠? 좀 높게 잡으셔도 저는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500원 잡아드릴게요. 이번에 또 1,580억 정도 이제 매각 대금이 생겼거든요, 이 기업이. 그래서 M&A 관련된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과연 이 기업이 새로 들어온 1,580억 가지고 뭘 할 건지 뭐 뭐라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 모멘텀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으로는 유진기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확보한 대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펼칠지도 기대가 되고 레미콘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무료 방송도 이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오늘은 제가 이 유진기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요. 이거 진짜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꼭 참여하셔가지고 유진기업 제가 뭐 시간 없어서 많이 설명 못 드렸는데 꼭 추가적인 설명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한 유진기업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 또 전략은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슈팅 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강의와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